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이용해서 샤브샤브를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기는 한우 등심입니다. 야채입니다. 알배추하고 청경채하고 적근대하고 쑥갓인데요. 집에 냉장고에 남아있는 야채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버섯도 냉장고 있는 거 이용하세요. 표고버섯하고 새송이버섯하고 느타리버섯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샤브샤브 육수를 내야 되는데요. 육수 요거는 가시오부시거든요. 요걸 제가 팩에 넣어가지고 육수를 낼 거고요. 육수 간할 진간장하고요. 그리고 소스는 파는 유자 소스라고 요거 이용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연겨자 이용할게요. 가스오부시 넣고 불을 켜줍니다. 끓여주세요. 알배추 작은 부분은 놔두고 큰 부분은 이렇게 칼집을 내서 이렇게 쭉 잘라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청경채도 이렇게 손질을 해주세요. 적근대입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쑥갓도 깨끗하게 씻어서 다 다듬어 놨습니다. 버섯도 느타리버섯은 이렇게 손으로 쭉쭉 찢어주세요. 큰 것들은 이렇게 찢어줍니다. 버섯도 이렇게 4등분을 해주세요. 새송이버섯도 이렇게 썰어줍니다. 버섯과 야채 손질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연겨자를 조금 넣어주세요. 건져낼게요. 여기에 진간장 약간 넣고 간을 해주세요.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끓는 육수에 야채를 넣어줍니다. 야채하고 버섯하고 다 넣어줄게요. 살짝만 익으면 드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고기 들어갑니다. 고기만 살짝 익으면 건져가지고 소스 찍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맛있겠죠? 집에서 쉽게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 볼게요. 겨자의 톡 쏘는 맛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국물 한번 먹어 볼게요.
굿입니다. 굿. 여러분들 꼭 만들어 드세요. 꼭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